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지난 배낭여행 중에 발견한 맛집 세 군데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첫 번째는 스타벅스 바투페링기입니다. 스타벅스가 맛집은 아니고요. 여기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발견한 크레이팟 레스토랑이 맛집입니다. 위치는 아래 설명에 찍어 놓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김에 간단하게 바투페링기 스타벅스 잠깐 보고 가시죠. 스타벅스 마니아들은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탄중토콩에서 바투페링기 넘어가는 길은 예쁘긴 한데 운전하기가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아, 그렇게 힘들게 와서 스타벅스 앞에서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는데 오토바이가 뒤를 완전히 세게 박고 횡 하고 도망가네요. 아 참, 해낭 사시는 시청자분들 혹시 요놈 보시면 프라이팬으로 뚝배기 좀 까주세요. 뒤가 완전히 많이 까졌어요. 아, 네 달밖에 안 된 새 차인데. 바투페링기 스타벅스는 스벅 마니아라면 꼭 한번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야외에 좋은 자리들이 정말 많고요. 바투페링기 해변으로 바로 통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웬만하면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앞에 주차하고 들어간 가족은 스벅은 그냥 쌩 지나쳐서 바로 바다로 가서 놀더라고요. 비키니 입고 스타벅스 화장실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우 뜨거. 스벅에서 아침 먹고 해변에서 사진 좀 찍어주고 점심 먹을 곳을 찾다가 클레이팟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 가지조림이 엄청 맛있어서 여행 중에 두 번이나 방문했고요. 가지조림은 정말 대박 대박 맛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가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심시간 쯤 되니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아유 어찌나 시끌벅적하고 이 뭔가 동네 잔치집이나 반상회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떡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장님은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메뉴라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지볶음, 새우볶음, 몇 가지 국수들, 두부튀김, 닭튀김, 볶음면 등등 시켜 먹었는데요. 정말 다 맛있었어요. 강추합니다. 이거 탕수육도 하다. 아, 그거 안 들려요. 장면 맞으면 돼. 다음은 뭐라고 읽어야 하나? 미방포차입니다. 모르겠으면 구글 렌즈를 열어야죠. 외방포차. 여긴 집 앞에 아침 먹을 만한 곳이 없나 찾다가 발견한 곳인데요. 월요일에는 쉬고 매일 아침 9시에 문을 여네요. 저희 가족은 아침형 가족이라 보통 7시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식당들은 보통 11시가 넘어야 열더라고요. 아, 그때까지는 배고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 제일로 일찍 여는 식당이길래 한번 가봤고요. 마침 만두도 엄청 먹고 싶었고요. 아, 근데 이 정말 맛있습니다. 메뉴도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주문하기 어렵지 않았고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 모두 친절하시긴 했지만 아, 영어를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차와 식기들은 셀프로 가져다 먹어야 하고요.
샤오롱바오, 튀김만두, 그리고 뭐 몇 가지 국수들을 시켜 먹었는데, 아, 샤오롱바오는 육즙이 가득한 게 정말 맛있었고요. 튀김만두는 안에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아침에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오지 않으면 아마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저번 스프파 페낭편에서 보여드렸던 첸돌집 앞에 무어치입니다. 첸돌을 먹고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생과일 주스나 마시자 싶어서 들어온 집인데요. 주스를 구입해서 마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걸 사다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먹어봤습니다. 요거 찹쌀떡에다가 땅콩가루랑 갈색 설탕을 버무려서 먹는 간식인데요. 떡이 뭐 다양하게 몇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부 다 넣어서 먹어봤고요. 아, 달달하고 고소하고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 페낭 맛집 몇 군데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페낭에는 워낙 많은 맛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머물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본 몇 개 안 되는 식당들 중에 정말 좋았던 곳이고요. 페낭 가시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네,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말레이시아진 채널을 구독하시면 해외 이주, 이민 이야기와 말레이시아 생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생생한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와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